안녕하세요. 오늘 풀칩니다. 지금 좀 샘플로 포장을 했는데 배가 터진 게 많이 있어요. 지금 으시아는 이렇고요. 3지 가까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배 터진 게좀 많이 보이죠? 9kg에 42마리 올라가네요. 해보니까, 보시면 이렇죠. 이건 속시알입니다. 근데 큰 차이 안 나요. 젓갈 담을 때 이대로 소금 넣어갖고, 소금 3.5에서 4kg 넣어가지고 바로 담으시면 되고, 만 반찬한다면은 머리 자르고 배를 잘라불고 꼬리 자르고 신음 자르고 몸뚱아리만 반찬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 상자라서 지금 여기 차에다 올려놓고 보는데 여러 상자라서 마릿수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작업을 다안 했었는데 42마리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민어입니다. 작은 민어 통치예요. 작은 민어를 통치라고 그래요. 11.2kg 뭐한 상자에 12kg, 10.6kg, 막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15마리 들어가 있어요. 자, 기럭 찍어 보시면, 그리고 한 3cm에서 5cm, 40cm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크기 차이 있고요. 양태입니다. 소위 말하는 참양태라고도 그러죠. 12마리에 9.1kg, 9kg 그러고요. 크기 차이 있고요. 둔치입니다. 7마리씩 담았어요. 회로 드시고 손질해 갖고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초무침으로 한 마리씩 썰어서 회로 드시면 돼요. 오늘 갑오징어 판매합니다. 안내입니다. 크기 좀 볼게요. 이 정도 크고요. 예, 이 정도 큽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상자인데 한 10마리씩 담았습니다. 10마리씩. 아기입니다. 이건 육미아기예요. 반 상자로 나눠서 3마리씩 포장합니다. 무게는 18kg, 19kg 하고요. 그리고 얘는 구미아기입니다. 근데 사이즈가 커요. 22kg에서 24kg가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뭐 무게 차이는 당연히 있고, 그리고 이 구미아기는 3마리씩 나눠서 판매합니다. 그리고 민어입니다. 자연산 민어요. 색종댁에서 보내드리니까 받으시면은 바로 썰어서 접시에 올려서 드시면 되고, 뺐다고는 다 머리 반 뽀개하고 보내드립니다. 자,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